계속 김연 이야기를 할 텐데. 네? 얼굴이 비웃냐 너? 한국판 퀸스 갬빗 만들어주세요. 연락주세요. 좋으시면 구독 눌러주세요. 안녕하세요. 지금부터 낙원의 밤 팀의 취향을 가득 담은 마이 넷플릭스가 지금 시작됩니다. 예. 네. 자주 즐겨 보고 있습니다. 저 요 근래 굉장히 많이 봤어요. 넷플릭스. 반반. 저는 반반. 저도 반반. 전 학교 가면서. 아낄 걸 아껴. 궁금하잖아. 그 다음 편을 안 보면 안 되게끔 하는 그런 엔딩이 나오면 어쩔 수 없이 블랙홀처럼 확 빨려 들어가는 거야. 그래서 반반. 이거. 그래. 낙원의 밤 계정이다. 우리의 지구 엄태구 오빠일 것 같고. 명상이 필요할 땐 전데, 선배님은 뭘 보셨죠? 난 최근에 본 작품은요. 네. 다크라고 있어요. 다크? 예, 독일 드라마인데, 타임슬립에 관한 내용이거든요. 엄청나게 굴곡진 내용인데, 아주 드라이하게, 연기들도 그렇고, 내용도 그렇고. 네, 그런 게 참 좋았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독일 드라마니까 사실은 독일어를 우리가 이렇게 늘 뭐 듣는 게 아니잖아요. 영어처럼. 굉장히 생소할 줄 알았는데, 그 감정이 그대로 느껴지더라고요. 그래서 난 너무 좋았어. 부담 다 없어. 저는 최근에 본 것은 명상이 필요할 때라는 채널이었어요. 요즘 명상에 좀 관심이 생겨서 어떤 분이 이 명상이 필요할 때라는 컨텐츠가 괜찮다고 하더라고요. 제가 아는 네. 친한 분이 명상을 좋아하시는 분인데 어디 채널에서 이제 뭐 명상 뭐 자 눈을 감으면 드넓은 바다와 새소리가 들립니다. 끼룩끼룩끼룩. 자, 몸을 릴렉스 시키고 멀리 보세요. 그럼 탁 명상하고 있다가 좋으시면 구독 눌러주세요. 거기서 확 깬다고. 명상. 그래서 얘기해보세요. 그래서 시청해봤는데 선배님은 괜찮은 것 같아요. 나한테 필요하다고? 명상이? 선배님도 좋아하실 것 같아요. 난 지금도 명상해. 좋으시면 구독 눌러주시고요. 네, 오빠도 아마 명상이 필요할 때 컨텐츠 보시면 아마 좋아할 것 같아요. 아, 한번 보겠습니다. 아, 네. 자연 이런 거 보고 있으면 좀 좋은 것 같아요. 서울에 가족들이랑 같이 봤습니다. 촬영하신 분들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자연 다큐멘터리 중에서도 치타가 달리는 모습을 이렇게 촬영한 그 다큐는 처음 본 것 같아요. 그냥 치타 근육 하나하나가 다 보이는데 얼굴이 촬영 감독님 치타 아니야? 좋으시면 구독 눌러주시고요. 내가지만 콘텐츠 워킹 데드 기묘한 이야기. 그거 저예요. 사실 넷플릭스가 지금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큰 사랑과 호응을 받고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이 기묘한 이야기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기묘한 이야기를 할 텐데. 네? 정말 죄송합니다. 지금 터졌구나. 이게. 그래서 제가 한참 왜 그 김희연 이야기가 되게 핫했을 때 말고 좀 지나고 나서 봤거든요. 근데 그건 너무너무 재밌었고 이 넷플릭스의 매력이 이런 거구나. 이래서 한 편 한 편을 기다리고 몰아보기를 하고 이런 재미가 있구나. 그런 걸 느꼈죠. 저는 솔직히 말해서 아직 김희연 이야기를 접하지 않았어요. 봐야 돼. 아, 네. 왜냐면 그 위노라 라이즈가 이 넷플릭스인지를 모르고 찍었다고 그랬잖아요. OTT 서비스가 뭔지 모르고 그러니까 지금 넷플릭스를 시청하고 있는 주 시청자, 젊은 층들이 그 배우를 너무 좋아하게 된 거야. 그래서 이게 뭐 내가 직접 들은 얘기는 아니고 그게 이렇게 있더라고. 그래서 봤어 한번. 또 여기 보면은 옥자? 마이클 조던 더 라스트 댄스. 네, 마이클 조던 나도 봤어. 아주 좋지. 옥자는 제가 가장 재밌게 본 영화 중에 한 작품이고요. 이유는 그냥 좋습니다. 영화를 다 보면 약간 무거운 마음이 들긴 하는데 초반부에는 또 옥자와 미자 그 둘의 모습도 너무 아름답고 어떤 메시지도 있고 영화도 재밌고 그래서 옥자를 좋아합니다.
저는 두 교황. 아주 좋지 이것도. 결혼 이야기, 퀸스 갬빗. 사실 그 이 셋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제일 최근에 본 퀸스 갬빗이라는 드라마인데 배우라는 일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도 그 작품을 봤을 때는 되게 많이 부럽더라고요. 그 아냐 테일러 그분이 그런 역할을 맡았고 또 그걸 너무 잘 표현을 했어요. 그냥 그렇게 많은 행동을 액션을 취하는 것도 아닌데 눈빛만으로도 그 사람의 어떤 긴장감이라던가 불안함 이런 게 다 표현이 되고 또 이야기적으로도 처음에는 되게 많은 것을 천천히 뭔가 깔아놓는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후반부에 가서 그 모든 것을 회수하고 풀어내는 과정 그리고 극복하는 과정에서 저도 되게 뭔가 벅차오르더라고요. 사실 정주행은 한 번밖에 안 해봤는데 저는 원래 봤던 것을 다시 잘 보는 성격은 아니에요. 근데 퀸스 갬빗 같은 경우는 또 다시 보고 싶고 또 그런 연기적으로나 연출적으로 부러웠던 것은 결혼 이야기. 결혼 이야기에 나왔던 아담 드라이버나 뭐 스칼렛 요한슨의 연기가 너무 좋았고 그 연기를 빛나게 해줄 수 있는 연출 그리고 각본을 되게 부러워하면서 봤던 것 같아요. 그것도 또 보고 싶어요. 사실 두 교황은 다큐멘터리인 줄 알고 보다가 영화라는 걸 알았어요. 실제 지금 교황의 얘기고 그걸 모르고 있었어? 어, 네. 알았어. 아, 선배님 덕분에 이렇게 알았네요. 아, 정말 뭐 여러 가지 방면으로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던 스포츠 스타고 또 아마 역사에 몇 명 이렇게 꼽으라고 하면 꼭 들어가야 될 인물이 아마 마이클 조던이 아닌가. 되게 재밌었던 거는 우리 이제 뭐 농구 황제라고 부르는데 매번 그 고비 때마다의 어떤 자기의 소회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동료들과의 어떤 그 갈등 이런 구조들 또 마이클 조던을 바라보는 당대 최고의 어떤 농구 스타들의 얘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흥미로웠어요. 야 과연 인간이 저렇게 할 수 있을까? 물론 뭐 각고의 노력도 필요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런 스타들이나 연기를 진짜로 야 어떻게 저렇게 하자 하는 사람들은 그런 배우들 중에 좀 뭐 알파치노나 이런 사람들은 특출난 DNA를 갖고 있는 게 아닌가 뭐 마이클 조던도 마찬가지. 저는 어렸을 때 꿈이 농구 선수였습니다. 마이클 조던 보면서 슬램덩크랑 마지막 승부. 마지막 승부는 MBC 드라마 얘기하는 거지? 그지? 그게 다 저 초등학교 때 꽃이다 그지? 네. 근데 그게 한꺼번에 다 이렇게 쳐져서 매일 공 들고 학교 가고 그러면서 마이클 조던을 봤었는데 그래서 오프닝부터 끝까지 모든 게 다 흥미로웠어. 23번 은퇴했다가 돌아와서 다시 사실 보니까 저기 보면 좀비물의 시초 같은 격이잖아요. 그 지금 시즌 몇이죠? 한 10? 그렇게 됐죠? 그렇게 지나면서도 그렇게 많은 사람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물론 뭐 극본도 굉장히 좋았겠지만 각 캐릭터들의 어떤 뭐랄까 매력? 이런 것들이 아주 요소에 기울어지지 않고 잘 포진되어 있는 그런 드라마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. 베스하먼 베스하먼 근데 아까 또 못한 얘기인데 그 역할은 사실 아역의 역할도 너무 중요했어요. 그 친구가 너무 잘해줬기 때문에 또 잘 넘어 물론 그 아냐 테일러도 너무 잘했고 한국판 퀸스 갬빗 만들어주세요. 연락주세요. 넷플릭스에서? 오리지널로? 응. 우리는 뭐로 할까? 바둑 여왕? 알까기? 어 선배 좋습니다. 알까기. 응. 저도 많이 있는데 옥자 아니야? 옥자 니자 캐릭터. 저는 레슬러에서 미키 루프 같은 역할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너무 좋았어. 너무 뭐 지금도 물론 뭐 아주 출중한 배우지만 그 얼굴에서 참 특별히 뭔가 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연기인 것 같아요. 그 뒷모습이나 아니면은 긴 머리를 그냥 하는 이런 모든 행위들이 연기인데 그런 것들이 그냥 삶이 딱 그 정점에 왔을 때 나오는 연기 같거든. 그런 연기는 한번 해보고 싶죠. 네. 음향이 저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감독님이 음향에 신경을 많이 쓰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서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커요. 자연 소리 그리고 또 음악 소리가 다 곳곳에 아주 중요하게 배치되어 있다고 하셨어서 만약에 집에서 큰 스크린으로 떨어져서 보신다면 음향을 최대한 크게 그리고 주변 환경은 어둡게 하고 만약에 핸드폰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어폰을 필수로 끼고 가장 몰입할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 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
한국 루아르 작품 중에 또 다른 결, 새로운 결의 루아르 작품이 될 것 같고 두 분의 연기를 비웃냐 너? 두 분의 연기하고도? 저는 현장에서 모니터를 했으니까 알고 있는데 아마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저는 이 두 분 뭐 사실 뭐 연인 관계는 아니지만 그 아주 미묘한 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광활한 자연에 이렇게 둘이 덩그러니 둘이 이렇게 보듬는다고 그럴까? 둘을? 그런 것들이 아마 관전 포인트지 않을까? 근데 이 두 사람 주위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굉장히 참혹한 일들. 그래서 이 두 주인공을 훨씬 더 올가매고 나무 위에다 올려놓고 막 흔드는 어떤 긴장감? 이런 것들이 아마 관전 포인트지 않을까? 그 흔드는 긴장감의 역할을 부모님께서 해주시거든요. 내가 진짜로 네. 흔들어. 이거 안 믿는구나. 정말 흔드세요. 흔드는 장면이 나와. 나무, 바나나 나무 위에 제주도. 바나나 막 떨어지고 막. 지금까지 엄태국, 전여빈, 차승원의 마이 넷플릭스였습니다. 낙원의 밤도 많은 사랑해주시고 넷플릭스도 많은 사랑해주세요. 오늘 밤은 우리의 추천작과 함께 See you on 넷플릭스.